아직 아직. 아저씨, 아직. 선생님. 네? 방송 시작했는데요. 시작입니까? 네. 근데 아직. 오케이. 네? 시작? 네?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 상관없어. 사람들 다 쫓아낼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리가 날까요? 소리 안날것 같은데. 또 뭔데 돌리다 그러십니까? 소리 납니까? 데니? 소리 나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리가 납니까? 우리 잘 소리가 나요? 납니까? 어제 봤던 분들 다 있네요.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들린대요. 개미 소리. 개미 소리, 좋은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씨. 오늘은 오늘 정기 작가님이 뭐를 하시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마이크. 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데? 알겠나? 하이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아나 뭐. 영창. 안녕하세요, 민수 씨. 카메라 조금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돼, 그럴 순 없어. 카메라 흔들립니다. 그럴 순 없지. 뭐 얘다 그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모르겠는데 헬리녹스라는 한국 브랜드예요. 헬리녹스 여러분, 헬리녹스 짱인 거 알죠, 여러분들? 헬리녹스 이거 광고 받은 거예요?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도 이게 헬리녹스랑 광고 받았는가 혹시? 일하고 싶다. 헬리녹스 이쪽 팀들께서 이렇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큰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큰 박스. 광고 받았네. 아닙니다. 제가 광고가 원래 뭐 아닙니다. 받은 거 있죠?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캠핑 좋아하시거나 특히 또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시즌에서 특히 헬리녹스 그러시면 아마 어? 헬리녹스? 이러면서 벌써 우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예, 헬리녹스 우리 겁니다. 국산 오, 아니면 어떡해요? 브랜드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제부터 우리 거다 이제. 그죠? 아니면 말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헬리녹스 우리나라 거 맞아요, 선생님. 맞지요, 선생님. 그래서 헬리녹스 쪽에서 이런 좋은 신발이란다. 이런 좋은 상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랑 또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같은 옷들을 보내주시고 의자랑 그다음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기다가 제가 한번 감사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도 자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현지생이에요. 현지생 그래서 저 공부 공부 못했어요. 자제 고등학교 때를 빗대어서 이야기해드리면요, 공부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애들은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나 인기 없고 땀 냄새 많이 난 애들은 다들 축구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구는 저때저 고등학교 때만 보더라도 순식간에 농구하고 있으면 여학생들 잘하는 애들은 막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축구는요, 응원하는 애 아무도 없었어요. 축구는 그냥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농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즐겨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때 농구만 열심히 했어도 성장판을 계속 차고 점프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해골 끝이세요. 해골 없는데 여기. 해골 제가 요즘 뭔가 바람든 것 같은데. 새끼 저거서 자본주의 잘못 이상. 들었습니다. 그죠? 다내 때문이다, 내 NBA는 조단 때 경기를, 그때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조단의 경기를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근데 와 나중에 봤는데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이종 격투기 카페 이런 데서 하이라이트 막 올라왔었거든. 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와뭐 쟤는 왜 공중에 계속 떠 있어? 그랬었는데 메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메시. 그래서 그때 그래도 관심 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찰스 바클리라든지 막
패트릭 윙 이런 애들 막 그때 조단이 활동했을 때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때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와뭐 NBA 선수들 중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뭐이 그거 누구냐 3점슛 잘 넣는 애 골든 스테이트에 있는 걔 누구지 아씨 응? 뭐 1분에 5, 1초에 5만 원씩 번다는 걔 누구야 누가 걔랑 커리라고 하냐? 커리 스테판 커리 네. 스테판 커리나 우리 또 르브론 제임스 정도 이 정도밖에 뭘 관심이 별로 없어 아직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만 아는데요. 와,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농구 진짜 애들. 특히 또 슬럼덩크라는 또 만화가 인기 있어지면서. 슬럼덩크 때문에 진짜 그 뭐냐. 이 인기에 진짜 약간 슬램덩크 하기 전에는 한국 그렇게 와 아니다 그때 대학 농구가 인기가 좋았었구나 연대 그죠 막 고려대 막 이런 대학 농구들이 인기가 좋았었는데 난 그래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전 슈페니스 스튜디오는 전시처럼 구경해도 되는 곳인가요? 여기 오면 뭐 작품들은 없습니다. 다 그냥 서랍에 들어있고 그냥 뭐 놀다 갑니다. 손님들 오시면. 네, 전시 공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요 근처에 작업실 오신 분들 뭐 작가님 있을 때 또는 없을 때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예, no miss boing. 보잉보잉. 어떤 분야든지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들은 정말 재밌고 감동인 것 같아요. 와, 걘 진짜 특출나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메시 축구 볼때 느끼는 건데, 와, 쟤는 왜 저런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또 저렇게 몸이 돌지? 라는 생각 맨날 하거든요. 와, 얘때 그랬었어. 얘 하이라이트를 보면 쟤는 뭐쟤 혼자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았어. 이게 영어 적는 건제 마음대로 적는 겁니다. 잘 몰라요, 뭔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뜰수 없다. 클래식구다. 그죠? 자세가 이게 좀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자세도 괜찮아요. 예전 선수들 중에서도 걔 누구냐? 시카고 불스의 같은 팀에 있었던 로드맨 같은 애들은 정말 문신 화려했었거든요. 완전히 걔는 헤어스타일도 되게 색깔 경기 때마다 막 색깔 다르고 뭐 염색
저 마돈나랑 사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오신 분들이 최근에 해외에서 방문했던 몇 분, 그죠? 해외 관광객이었는데 스페인 분들 오셨고. 네, 김정희 작가님 보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어떻게 알고 오지? 주소 노출이 안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네, 오늘은 김 각도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9월에? 9월에 어디 갔어요? 9월에 저는 9월에 지금 가뭄으로 억수로 힘든 나라 프랑스를 갑니다, 여러분. 아, 진짜 가가지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예, 9월에 전시 개인전이 있어요, 프랑스. 우리가 며칠부터 전시더라? 15일인가? 며칠부터 전시인데요. 그 전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폴란드, 그 다음에 THU 행사. 여러 행사들을 뛰다가 올 것 같습니다. 12월에 저도 작업실 구경 해보고 싶습니다. 오세요. 고기나 구워 먹자. 구경할 수 있다 구경하는 데가 아니야. 12월에 내가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갈 날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편의점인 줄 아나? 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하는 샤피랑 비슷한 거죠? 샤피입니다. 샤피입니다. 네, 일본산 샤피. 네. 아, 뭐 그렇게 부르는 것들. 안녕하세요. 쿨로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오, 참. 쿨로스 강의 있잖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뭐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싸질러 놓기만 하고는 제가. 그 뒤로 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드 유 아 더 베스트, 저스트 지니어스. 인크리디블. 땡큐. 땡큐. 더 페이스북. 채. 8일 일정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봅니다. 디테일한 일정. 10일에 파리 도착. 그 다음 뭐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개인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THU로 우리 넘어가죠. 부산 플리스 유니콘. 그 다음에 바로 THU에서 폴란드 넘어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LA로 갑니다. 이게 날짜를 제가 세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아티스트 디빈님께서 롯데 뮤지엄 때는 디지털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엉성한 그림 선물 드렸었는데
12월에 뵙게 되면 좀더 멋진 그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10월에 뵐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예.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날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 아주 추운 겨울 야외에서 예. 고기를 먹습니다. 먹다 보면 알죠? 뭐 하나 없어요. 떨어져 가지고 자기 거 없어졌을 걸. 고추. 그러면 우리가 고추도 구워버리고. 네, 김정기 유럽 인스타에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들이 나오면 공지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유럽 소식도 좀 전하기 위해서 유럽 계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네. 허리나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그리다가 이거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네, 안 좋은데, 나갔습니다. 이거 자세 안 좋아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 자세 바꿔봐요. 이거 자세 안 좋습니다, 이거. 네.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기한테 타이슨으로 이랬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맞습니다. 타이슨 닮았어요, 쌤. 아니요. 최근에 타이슨 뉴스 봤죠? 아씨, 우리의 강철 같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아프네요. 휠체어 생활하던데, 이제. 관절 어디 아프다던데. 맞습니다. 휴가 일정을 프랑스 전시회에 맞춰보겠다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아, 프랑스 뭐 일정 여쭤보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독일 분인데 우와. 휴가 일정을 프랑스 전시회에 맞춰보시겠다고 했다.
헬리눅스가 이거 진짜 제품군이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와, 저도 깜짝 놀랐어. 연이 이런 제품까지 나올 줄이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나오대. 우와. 지금 받은 것 중에요, 153 볼펜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153 볼펜과 헬리녹스. 우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리던데요. 정기 선생님, 그림 그리실 때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나요? 정기 선생님 음악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 음악 혹시 잡다한 거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들으시면 쟤는 왜 저, 와, 하여튼 뭐전 근본 없이 들어요. 진짜 잡다하게 듣습니다. 요즘 음악 안 듣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음악 잘. 요즘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포 이야기 듣습니다. 공포 이야기. 맨날 공포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잘 때도 공포 이야기. 계속 그 공포 이야기 듣다 보면요, 혹시 잠잘 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잠안 오시는 분들은요,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제 현증은요, 그런 거안 믿어요, 재미없게. 뭐, 귀신 믿어요. 안 믿는다 했잖아요, 나한테. 이런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림 그리시다 한번 좀 다른 스타일 기법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요구하지 않아도 많습니다요. 있습니다. 예. 네. 2022년 기념 새 인터뷰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당장은 없죠. 당장은 우리 바쁜 게좀 많아가지고요. 바쁜 것도 하고 2023년에 새해 인사해야죠.
새 인터뷰 계획 없습니다. 쿨 드로잉 전기 작가님 디지털 드로잉은 뭐 안 해도 됩니다. 네? 해야죠. 디지털 드로잉 해야 됩니다. 네, 입니다. 저 우리 그 칼이 자기를 대신해 가지고 챙기스 안아주라는데요. 아 여러분 제가 김정기 한번 안아줍니다. 칼 대신해가 자요. 안았단 말 봐라. 응? 칼 오케이. 칼 대신 안아줬습니다. 네 카준아트 인터뷰 이런 것들은 뭐 좀 있습니다. 몇 개 뭐 근데 수업 인터뷰가 공개 다 되지는 않았나? 근데 여기 앉는 부분 아니에요? 예. 누가 앉으면 안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안 앉았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안 앉아요? 아니죠, 앉아야죠. 안 앉으면 안 돼요? 안 앉으면은 내가 맨날 말하죠. 뭐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요. 네. 써먹어야 돼. 이거 모시고 살 거면은 왜 받아? 아하. 그래서 이거 그리고 집에 가져갈까요? 집에 가져가야죠,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저 천장 같은데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이런 그림을 딱 그렸으니까 아니 뭐 어디 뭐 이거 뭐 여행 갈 때 필요해요? 네, 선생님. 필요하면 사세요. 선생님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데요. 이 네. 그냥 저기 어디야 내과 이런데 그냥 물에 빠뜨려가. 그게 탁 발단국어요, 선생님. 헬리녹스 거야 이거. 이러면서 옷방 잡고 있어야죠. 그렇군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전 구하지 않아요. 자랑은? 예, 자랑이죠. 이거 뭐. 그린 것도 헬리녹스한테 돌려줘야지. 예, 헬리녹스한테 돌려줘야지. 우리가 네. 뭐 좀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뭐 신발 의자 다 그리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저기 뭐야 보드판도 하나 전기쌤이랑 테라다쌤이랑 낙서해 놓은 거 못 지우고 그렇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것도 가볍게 낙서한다는 기분인가요? 네 이거 낙서지 그렇죠? 뭐 완전 낙서죠. 계획도 없고요. 그냥 오늘 뭐 오늘 책 배송하고 왔는데 갑자기 말이야 의자 가져왔다고 그림 그리자. 아 세상에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있긴 있습니다. 네.
번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요? 그리고 있는 부분 뭔가 싶어. 신발이네. 네, 앉을 수 없습니다. 앉으면 아그가 그 자리를 물고 있네요. 엉덩이를 누릅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말고도 파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와, 요즘에요.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받은 것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제. 네. 이거는 뭐 패브릭 천에 뭐 따로 하는 그런 재료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유성펜, 그냥 한국에서 우리 말하는 메인펜. 샤피 이런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예, 맞아요. 샤피. 예. 나도 등장해야지. 민수 씨, 캐나다는 지금 몇시입니까? 나 캐나다 그거 해놔야겠다. 캐나다 시간 체크해 놓을게요. 토론토 오전 5시 20분? 어? 지금 새벽이잖아요. 어? 새벽 2시 20분. 밴쿠버? 밴쿠버. 나 지금 두 분 어디 사는지 또 까먹었다. 토론토. 선민 씨는 토론토. 민수 씨는 밴쿠버. 맞습니까? 쌤, 이분들 새벽인데요. 왜? 네, 새벽 선민 씨는 새벽 5시 20분이고요. 민수 씨는 새벽 2시 20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두 분 다? 스스로 아이람 맞다. 아이람 해놓고 저 누가 누가 메시지 보내고 깨우고 빌리가 악이네요. 빌리가 악에 축이네요. 선생님. 네,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미안하네요. 방송하지 맙시다. 미안하잖아요. 새벽에 다 깨고.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쌤이 잘하세요. 잘하고 있네. 페이스북 망했네. 16명밖에 안 보고 있네. 15명. 야, 페이스북 딱 지금 페이스북 그거 상태랑 똑같네. 페이스북 망해가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 지금 올해만 우리나라 있잖아요. 가입자 네. 25만 명이 줄었어.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페이스북은 요즘 마태에 갔어요. 왠지 알죠? 우리가 아니까 그렇잖아요.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근데 인스타는 라이브가 저희들 캠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한번 알아봐야. 왜냐면 폰으로는 인스타가 가능한데 요 저희들 이 시스템에 인스타가 연결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페이스북 안 한다. 페이스북. 요즘에 어린애들 틱톡 아니면은 그거지. 얘기면 토론토 안 갑니다. 맞죠, 쌤? 제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잘안 되고 다녀요. 우리한테 집중돼야 되는데 관심도가 그 애들한테 뺏기는 거안 좋아합니다. 대니. 데니는 우리의 적이에요. 다 내가 현지 세우 때 당했던 거예요.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다 보면요. 다 저쪽에 가 있어요. 나중에 다 현지 세우하고 희희낙낙거리고 나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으면 저기서 호호호.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소리 안 들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 아, 인스타 라이브 PC로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저번에 막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네, 좋아요. 우리 계정 없잖아. 챙기쌤 계정으로 할까요? 나 거기 못 들어가는데 아예. 좋습니다. 아, 슈페니 계정으로 하면 되겠다. 슈페니 HQ 계정으로. 왜냐하면 슈페니 HQ 계정을 제가 자유롭게 쓸수 있거든요. 왜요? 네. 그 슈페니 US 계정은 아무래도 미국 계정이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네, HQ 계정으로 제가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로 프롬 루이스빌 켄터키. 켄터키에서, 네, 우리 켄터키, 예, 갔던 켄터키. 켄터키 거기서 우리 전우도 가봤습니다. 만났나? 그죠? 우리 전우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켄터키와 현지쌤이 거짓말했다가 진짜 우리 지옥으로 갈 뻔했어요. 월남전 갔던 형님들한테 현지쌤이 자기도 같이 뭐 했다면서 그분도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요. 우리 네, 같이 동지라면서 막 그래. 맞습니다. 점점점 한 명씩 한 명씩 더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명 왔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 죄송한데 한국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칼, 땡큐, 칼 왔습니다. 칼, 칼이 오케이, 한번 왔습니다. 더 보여줍니다. 예, 칼. 칼, 예, 네, 팔 바티칸. 흔들. 칼입니다. 땡큐 칼. 여튼 그때 켄터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전기쌤 군인 그림 많이 그리니까 전기쌤 팬이라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몸에 있는 문신 예, 보여주고, 한국에 또 가봤다면서 네, 막.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팀 스피릿 예, 훈련이라고, 예, 지금은 네, 사라졌는데요. 91년도에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현지쌤이 그걸 또 그래서 못 제가 찾고. 91년도에 저도 군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훈련 뛴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네, 우리는 막그막 같이 있었다고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91년도에 그 당시에 군 생활만 군인이었다. 했다고 그 말만 했는데. 그랬는데, 우와, 우리는 한국에서 만났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우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해병대였어요? 예, 해병대. 네. 저는, 아니요, 그린베레 쪽이었어요. 그린베레 아, 쪽. 그래요? 그린베레? 그러더니 막, 와, 조금 있다가 오, 친구들 가득, 예, 몸에 문신 문신 가득 가득 있는,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네, 군인 출신들 데려와가, 와, 우리 형제가 여기 있다면서 제 손잡고 막 눈물 눈물도 글썽글썽 글썽거리고요. 하시고요. 그거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은데, 그거 뭐죠? 와. 그거 뭐지? 큰 충격 받으면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뭐지?
뭐 여튼 여튼 그거에 와 그다음부터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네 지나갈 때마다 계속 보면서. 와저 6개월 방위병이었거든요. 예? 보통 이제 한국 남자들 대방 군 이야기할 때 약간은 좀 깔고 시작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그때 군인이었다로 저도 왜냐면 91 군번이니까 91년대 군인이었다 이 얘기인 게 나아요. 근데 전우가 된 거예요. 와 진짜 미안함이 네. 나 따라가 같이 그막 그린벨은 문신할 뻔했잖아. 어쨌든 우리 칼이도 있고요. 그런 예 롱스토리 인 루이빌 켄터키 아이 프람 타일랜드 썰 진짜 근데 무서웠어요. 계속 늘어날 때. 네 근데 그분들 참 진짜 근데 순박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눈물 글썽거리시던데. 네 와. 해골이요 나이키에서 일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야 해골 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알고 이 자식. 표내지 마라 편애지 마라. 에비노스다 나이키랑 상관없어. 어? 어? 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하나 그렸던 게 어? 예, 조단 마크였어요, 조던 마크였네요. 선생님. 오, 예. 오 마이, 난 모르고 있었다 이때까지 보면서도. 우와, 역시 현지쌤이 잘해준다니까, 역시. 오 마이,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해골이 너 미리 알았어? 혹시 해골 너는 참 순진하다. 집이야? 야, 야, 너 시디 집이야라고 물어보는데 시디 너가 왜 답변하는데? 그죠? 이자르신 분들 있죠? 뭐 자세 상관없이 멋지네요. 이런 조던의 조던 아니네요. 저도 여기 있는데요. 맨 위에. 맨 위에 우리 마이클 저좀 분은 또 오른손으로 공 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얘가 조던인데 어쨌든 뭐 LI 상관없이 조던. 네저 마크는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와 진짜 근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네 어메이징 오로메이징. 대단하네. 이건 진짜 앉을 수가 없는 의자입니다 이제. 근데 갖다 놓으면 혁이가 다 고장날 걸요. 그죠? 이거 그냥 박물관 갑시다. 저거 가져가고요. 그 저거 있잖아요 하나. 베리 생지르몽요? 네, 베리 그거 가져가고 이거 여기. 싫은데 색깔 배합이요. 똑같은 거인 거안 예쁘잖아요, 아, 쌤 선생님. 거기는 뭐 있는데요? 이건 성에 집에. 똑같이 파리 생제르맹 거 있어요. 쌤 집에도? 그럼 요거는 조던 하나고요. 예. 아니, 세트로 같이 있어야죠. 됐어. 저거 가져가고 이건 냅둬. 진짜 나쁘네. 네, 최소한 이건 빼. 제주도에 안 갑니다, 우리. 왜요, 제주도에? 네, 김정기 박물관. 제주도. 김정기 박물관 어디다? 캐나다에 갑니다, 그죠? 저기다 해야죠, 선생님. 어디? 선생님의 영적인 고향, 사천. 선. 야, 채굴이 너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짜 똑똑한 새끼네. 그죠? 똑똑한 새끼네. 근데 어디가 있어, 이거? 해골 왜 없어, 여기에? 해골은요, 네. 집에 갔어요.
체크립스가 제가 또책 배송 그죠? 아까 예, 카드 깎고 하는 거 봤죠? 하다가 자빠지고 놓친네 이제 50이 넘으면 건져서 소리 나는데 이 새끼 니가 해야 될 일 저 새끼 저거 얼굴 빠져먹고 저 새끼 저거 죽으려고 씨, 갑자기 독받치네 또 놓지마 이 새끼야 여튼 진짜 바이크 다 박살했네 이 새끼야 브레이크 라인 끊어놔 본다 내가 오늘은 그 걔들이 안 오네요. 누구? 그 오미크론도 네. 아니고 미크론도 아니고 이상한 네. 애들. 오미크론 같은 애들. 와 해리녹스. 해리가 사랑했네. 멋지네요. 조다는 부모님을 잃고요. 네. 네. 그리고 데니도 일하세요. 데니도 일하는 시간에 자꾸 채팅하는데요. 데니 너 그러면 안 된다. 지수 작가님은 요즘 조금 뭐 저 웹툰으로 바빠가지고요. 네, 웹툰 아마 좀 있으면요 여러분들 지수 작가 더 보기 힘들 걸요 여러분들. 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성공회가 막 전용기 타고 막 탄소 배출 막 하면서 막 장난 아닌 우리는 그 밑에서 탄소만 맞으면서 막. 환경 오염. 마. 네, 재건 선생님 책은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재건과 유니크 작가 뭐 이런 분들. 재광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봅니다. 예, 아닌 거로 알맞았어요. 아, 치수 작가님 웹툰 제목은 퀴. 더 드래곤? 네. 네이버 웹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수 작가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망고 똥이라. 네. 네. 됐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자, 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선민 씨가 꿈꿨다 합니다. 예. 어제 라이브 끝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예. 슈페인이 토론토 사무실에 있었던가. 예. 토론토에. 그래가지고. 외로 가는 꿈 꿨는데 우리가 문전박대 때 왠지 알아요? 네. 못생겼다. 선생님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와 진짜 예지몽이네 예지몽. 저 미국 우리 허림 씨도 얼마나 현지 쌤한테 왜 얼마나 공격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들. 허림 씨 왜 공격 당했어? 네? 나이 들었다면서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됐다면서 그랬잖아요. 다 오해죠. 무슨 오해야? 우리 그때 한참 허림 씨 애배고 막 힘들어할 때. 못 빼다가 자빠졌는데 우리 계속 안 도와주고 계속 웃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갚아드렸잖아요. 공항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네. 공중에 와 그때 내 현지 쌤 내봤을 때 있잖아. 그 백팩 없었으면 죽었어요. 진짜. 머리 그죠? 네, 완전 직방으로 나가. 와 LAX에서 현지 쌤 와 옥수 웃겼어. 그 바닥 청소하고 미끄러운 거 벼집판 세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조화가 막 두두두 뛰어나가 혼자. 다리요, 부악 두 완전 뒤통 뒤쪽으로 아. 백팩 안 메고 있으면 나갔어요. 나 죽었어. 죽었어. 이제 쩍 붙어가지고죠. 진짜 와. LA에 부는 바람이 될 뻔했어. 예, 천개의 바람이 될 뻔했어. 재강은 착해. 재강 착해요? 재강은요 우파 아닙니까? 재강. 재강은 우파입니다.
또 난 바로 이제 알아봤다. H 쓰네. H. 흐림 씨한테 혼나는 거. 흐림 씨를 두려워하겠네. 제가 흐림 씨가 좀 무섭긴 하지. 흐림 씨는 리턴의 여왕이다. 너 인생 이제 바로 너 마음에 안 들려 리턴 시켜버린다. 너는 다 끝이다 끝. 우리도 리턴 될 뻔했다 몇 번. 그죠 선생님. 네. I love Kim's art. 너 잘해라. 어느 날 새벽에 몰래 깨우거든. 차 타세요 그러거든. 그 차 타면 안 된다. 그 차 타고 사라진 아티스트 억수로 많다. 나도 한번 깨웠었는데 난 계속 자는 척이었다. 그러니까 안 깨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 당뇨도 허림 씨가 주입한 것 같던데 아무리 봐. 당뇨를. 나는 당신이 꽃을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난 많이 봤는데. 저도요, 본 적 없어요. 며칠 전에 그리기도 했지만 또 많이 있지만. 저는요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전기 헤이트. 예. 그라워. 쫙. H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E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섭지. 자, 소문자 E로 들어갔습니다. 예, 헬리녹스 소문자인데. 네, 소문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헬리녹스를 옛날부터 또 알았어요? 예. 어떻게 이런 건 브랜드는 알기 힘들지 않나요? 원래 내가 사고 싶었거든, 이게 헬리녹스. 네. 근데 맨날 가면 없어요. 이거 매장에도 가봤어요? 아니 매장은 안 가봤는데 뭐 전시된 이거 뭐지 이거 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가면요 이름은 있는데요. 가면 네. 없어요. 다 없대요. 무조건 다 팔렸대요. 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헬리녹스가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예요? 또 우리 또 장비충이라서 또 그런 거 빠꼼하잖아.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번에 거기서 만났잖아요, 선생님. 아, 저는 알고 있죠. 저 어디냐, 우리. 그 아, 만나... 누구 덕분입니까? 다 쿨레인 작가님. 네, 쿨레인 작가님. 쿨레인 작가님 절대 충성. 네. 그리고 우리 우기 아저씨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어. 작가님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와 오랜만에요. 진짜 와 멋졌었어요. 모처럼 원하던 선물을 받았네요. 원해 주시는 것들 다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저 비타민도 잘 먹고 있습니까? 오 비타민. 와 나 비타민 좋아해. 너무 감사합니다. 승민 씨 감사합니다. 그 비타민. 전기 작가님이 젤리 같은 거 그죠? 옛날에 먹었는데 녹수 좋아했거든요. 못 먹고 있는데 그거라도 이제 위로로 하루에 두 개씩만 먹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보내줬어요? 현지 쌤 좋아하는 개 짜증나는 볼 그거 사탕 됐어요. 이제 그 감기 들었을 때 그때 코로나가 이랬을 때 그거 먹고 나왔어. 왜 힘이 들어갔네. 빡큐하는 거 같지 않나요? 빡큐하는 거. 빡큐. 네, 그거 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오각국할 때 진짜 먹으니까 좋던데. 맞아요? 그게 감초사탕이 뭐예요? 그때 소금사탕이요? 아니요. 타이어 맛. 어. 그리고 맨 처음에 먹었던 애들은 다들 뱉어냈었어요. 약한 새끼들. 그죠? 어른들의 맛을 모르다니. 나도 다 뭐 안 먹고 뱉었어요.
손가락 짚을 때 조심해가 짚어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효 그래도. 자, 이것은 발전기입니다. 발정. 오늘 밤샙니까? 예? 일할 거 많은데 일 안 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일할 게 숫자로 따지면 100이면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요. 그럼 70? 30을 어디서 메꿔요? 또 그거 시간에 방에 들어가면 되죠. 안 그래요? 시간에 왼쪽 토끼랑 오른쪽 토끼랑 힘대가 다르네요. 다를 수도 있지. 여기 이제 N이 찍히겠습니다. 리눅스 체어. 그거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폰트. 토끼 폰트. 계속 서서 하니까 혹시 힘드네요, 이거. 그런 자리. 진짜 프랑스 국기인가요 이거? 배색이 그렇네요. 네. 한국은. 선생, 네, 그 지금 서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모양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서서 그립니다. 제가 전체 모양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전체 패션 멋지네요. 세련됐네요. 한번 볼게요. 후일도 되겠습니까? 예, 머리 부분입니다. 그냥 옷선 위에는 그냥 하얀색 티셔츠인가? 예. 우리 이거 속옷 아니에요? 맞아요. 보여줘도요? 네. 속옷 같은데. 속옷 아니네요. 이게 뭐예요? 자, 그래 크림도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림. 신발도. 와, 진짜 쌤 좋겠네요. 진짜 세련됐네요.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 바지도 어디 샀어 이거?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왔는데요. 사람 세련됐네. 선생님 혹시 요즘 만화 작업은 안 하시나요? 만화 작업 그런 건 묻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게 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서서 계속 하고 있고요.
신발은 또 크리메스 선물 받았습니다. 네, 비밀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뭐? 아직 다 안 했습니다. 뭐긴 뭐겠어요? 스파이 게임 얘기지. 야, 그 얘기 할 거면 오지 마라. 그 얘기 할 거면은 아비스트 디빈님 오지 말아요. 스파이 게임 얘기할까 봐. 저 가라 마. 됐다 마. 여러분은 위치를 잘못 맞춰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작가를 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예,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거 안 당근으로 갑시다. 당근이야, 당근에서 이거 사고 싶으신 분 지금 헤이리로 오세요. 그 만화 작업 해야 되는데 조금 미루고 있어가지고요. 또 해야지. 세번 다른 것도 구도 잡을 때요. 남들은 뭐 스케치 안 하고 구도 잘 잡는다 막 멋지다 이런데 지금 이런 건 왜 틀려요? 왜 그렇군요. 공에다가 사이즈에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예, 딱 보세요.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 짬밥을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오늘은 헬리녹스를 HELL 헬 헬리노우로 읽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 연구는 뭐 다른 거 따로 하는 건 어때요, 작가님? 예. 그죠? 그냥 평소에 재미난 생각하고 스토리 연구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낙서나 그림 한 장 한 장에도 스토리가 다 있는데 미리 뭐 스토리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면서 만드느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옆에 있는 그림도 이거 스토리 없잖아. 면사리 더 추가할까? 여름엔 냉소바지 뭐 이런 거 그죠? 스토리 없잖아. 막 생각난 대로 막 아 보여줘 있었다고 진짜 보여주고 막 정신 맞을까요 우리? 막 인생 뭐 있나 정신 맞읍시다. 맹 메밀 소바 면사리 더 추가할까요? 내꺼 먹을래? 우르르 네 이런 그림이 하나 옆에 있네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시는 펜은 노란색 펜은 뭐예요? 이것도 네임펜이에요. 네임펜입니다. 모나미 거죠? 네. 네, 모나미 네임펜. 그 검은색은 뭐 네임펜 비슷한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이거 산 건 아니죠? 네. 하여튼 일제 일본 제품 쓰시네요. 네. 광복절도 지나갔으면 써야죠. 뭐 어쩔 수 없네. 보는 어떤 방송에 어떤 일본 지도도 안 예, 일본 지도 처음 봤다면서. 와, 진짜 외불쇼에 너무 재밌었다. 이게 일본 지도입니까? 저 일본 지도 처음 봤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드립을 진짜 천재다 이제.
어쨌든 뒤로는 스토리 없습니다, 작가님. 아니 스토리를 미리 생각하고 따로 공부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뭐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계속 머릿속으로 막 재밌는 이야기 막 생각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거 헬이라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쌤. 응? 헬. 헬. 노. 그 다음에 NO. 노. 맞습니다. 슈퍼 비. 슈퍼. 땡큐. 데오. 에코. 노란색이 전기의 색깔입니까? 좋아하는? 예, 노란색 좋아합니다. 뭐 요즘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요즘에 요즘은 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기샘이 밀고 있는 것 제가 샘 그림 스캔 봤고요. 거기에다가 막 글 같은 거 적잖아요. 뭐 토끼 뭐 이런 거 적는데 이걸 눈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눈불. 눈불. 예. 전부 다 눈물로 요즘 최근에 한때는 그 막 저 스마일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눈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 오늘도 어김없이 눈물을 그리네요. 이것도 또 표절이죠. 스파게티. 네. 자, 보십시오. 앉은 사람이 똥 설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이 파이어. 눈물. 데스. 됐습니까? 헬리녹스. 데스. 사인도 해주지 내가. 진짜 이거랑 저거랑 바꾸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헬리녹스에서 이거랑 또 좀 있으면 현지쌤이 가져올 건데 파리 생제르맹이랑 했던 건데 이게 헬리녹스가요.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옥수로 간편하게 펴지면서 편하고 그 다음에 튼튼해요. 예. 선생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랑 바꿉시다. 파리 생제르맹 거는 이거였어요. 자, 이거 제 거였는데 프레임 색깔이 저는 세 개를 보내주셔서 하나는 현지쌤 드렸고 이거 두 개 두 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건데 내 바꿔준다. 네. 다음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녹스. 리녹스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뭐가 왔냐면요, 여러분. 또 뭐가 왔습니까? 아, 그래요. 오늘 우리 선물 받은 것 몇 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 우와, 봤어요, 여러분들? 우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일본 누가 보내주신 거냐면요. 다 캐릭터분 아실 건데. 무로타 유스케 작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야. 만화책. 우와. 이번엔 사인 없지롱. 사인 없지롱. 이번에 사인 안 해주셨네. 네. 그냥 요거는 그 작가님 쪽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이제. 네. 볼펜도 있다. 우와. 오예. 예, 이런 거. 그리고 뭐 신기한 곡도 많아요, 뭐.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메탈 참 뭐야? 메탈 참이 뭐야?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그다음 우와, 티셔츠도 있고요. 여러분 원펀맨 티셔츠.
원판맨 티셔츠 볼까요? 원판맨 티셔츠 우와 봅시다. 오 이렇게 해야지. 네. 네. 와. 175. 네. 오, 챙기시면 같네요. 네, 네. 와, 나랑 똑같네. 나이. 25세. 나랑 똑같네. 네, 머리도 같고요. 똑같고 이게 안경만 그리면 되네. 수영 기르고. 와. 네. 그리고 또 요 캐릭터 인형. 우와. 우와. 그다음 이 인형도 보내. 와, 피규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것도 인형들이네요.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네. 업기 인형. 이런 것들. 우와. 이 안에도 또 뭐 있는데요? 네. 이거 마그네틱이에요? 이거 뭔데요? 그 뭐예요? 우와, 이거 뭐 이상한 거다. 이거 아, 세워놓는 거네. 네. 이렇게. 우와,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우와, 이거 보세요. 핸드폰 줄. 원펀맨 좋아하시는 분, 헤이리 오면 지 중에 하나 드립니다, 내가. 하나 드릴 수 있다, 내가. 네, 좋습니다. 작가님이 네. 너무 많이 드립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인형이고요. 와, 오, 이거 퀄리티 좋은데. 귀하다. 오, 편의점 갔다 오는. 여기 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화책들. 오, 만화책들 주르륵 보내주세요. 23, 24. 우와. 어? 갑봉군이 두근식이네. 오, 그렇네. 네, 크네. 감사합니다. 짜증난다. 현지 생거는 내가 찢어버려야지. 네, 생거는 불발해야겠다. 여기도 롱펀 티셔츠. 티셔츠가 들어가. 와, 이건 뭐야? 우와, 이건 뭔데? 우와, 이런 거 있어. 자, 우와. 감사합니다. 오타타임 스테이 작가님. 우리도 뭐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빨리 뭐 드립시다. 뭐 어쨌든 책은 하나 보냈습니다. 예, 책은 하나 보냈는데 선물했어. 오타타임 작가님.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뭐 있을까요? 최근에 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온 거. 오늘 온 거. 오늘 작가님이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리저리 선물 받은 거 한번 그냥 감사 인사로 어떤 건지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중국 매니저. 아, 이거는 산 거잖아요. 중국 매니저가요. 그래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봤어요? 에슬리우드 거? 우와. 오? 데니기 맞네요. 데니기 맞는데요. 우와. 오, 나 무거워서 이거 하기도 힘들다. 와. 아, 대님 좀 놔주세요. 저거. 어쩌겠어요. 이거 손목 나갑니다. 뭐예요? SLU드 거 헤드. 네. 헤드 무거워. 대님 이게 배트맨 지금 뭐예요? 손에. 타투. 타투 방송 그게. 아, 이거 같이 봤어야 됐네. 어, 또. 타투 한번 보여줘봐요. 금방 뭐 있습니까? 배트맨 좋아합니까? 네. 우리 또. 오. 이분 우리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인형들. 우와. 이거는 작가님들이 보내준 거예요. 아까 예, 이 시리얼도 예, 작품은 예. 산 거고. 예. 자, 중국 우리 매니저가 사서 보내준 거고요. 네. 이거는 우리 일본 작가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재밌으면 참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예,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받은 것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자, 펜. 이 같은 작가님이에요? 아니요, 다른 작가님. 이건 또 다른 작가님. 예, 우리 예전에 보여드렸던 파리. 네, 이거는 사신 거예요? 아니요, 중국에서 보내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 말고 지금 하나 더 보내준다는 게 있는데 우주인 뭐 하나 있어요. 작가님, 그럼 작가님은 뭐 줬어요? 저는 책도 드리고 또 그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바뀐 게 또 뭐 있더라? 아, 이거 오늘 온 것 중에 이거 있습니다. 오늘 온 것 중에 이거 우리 대만 작가님 주비 작가님이 보내주신 선인장 인형. 우와, 이거 귀엽죠? 오, 귀엽네요. 우와.
귀여워요 이거. 됐다. 설마 뭐 많이 받네요. 또 뭐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리 크림에서 못 받았잖아요. 뭐? 크림에서. 카시나에서 받은 거. 카시나. 거잖아. 아 카시나 있어. 예, 카시나. 티셔츠, 예. 모자. 모자 한번 쓰죠, 아주. 네. 네, 저 모자 억수 안 어울리는 거. 모자 한번 씁시다. 와, 이거 뭐 모자 또 다른 데서 본 거 하나 멋진 모자 온 것 같은데. 예, 이거 그 뭐냐 여기 우리 그래프 여기 일본 작가님 거 여기에서 보내주셨어요. 자, 정말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모자 잘 어울리죠. 모자 한번 써볼까요? 모자 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골 때리죠. 모자 쓰니까요. 오 괜찮은데 화면에서는. 오 괜찮은데. 오, 좀 웃겨야 되는데. 오, 원래 웃기는데. 웃겨야 되는데. 예. 와 괜찮게 나왔구나. 와. 어 잘 어울리는데요. 오 잘 어울려. 네. 여 이거는 어떤? 이거는 이제 카시나에서요. 어반넬리랑 현대 카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야 이런 옷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캐스퍼라는 자동차 있죠. 네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되게 소형 SUV처럼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매장 가서는 볼 수 없는 차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성수 매장에 가면 카시나랑 여기서 팝업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 그걸 받아서 거기 또 손에다가 또 제가 또 한 번 더 그림으로 네.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요거 쓴 또 제대로 된 카메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그림도 그려봤고요. 네. 이쪽 팔도 있고 저쪽 팔도 있고 예, 제대로 했습니다. 캐스퍼 차 되게 귀엽고 예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인기가 되게 좋대요. 캐스퍼. 뭐 삼니까 쓴도? 아니요. 저는 젊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예, 이거 지금 입기에는 좀 약간 좀 그렇고요. 가을쯤에 딱 입으면 만약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필드 나갈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어? 방수 기능도 약간 있는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것도 하고 현대자동차다. 예, 좀 멋집니다. 원래 이게 검정색, 흰색이 나오는데 저희 받은 거는 요 흰색 받았고 안에 반바지도 네. 있고요. 모자, 뭐 아대, 땀을 닦을 수 있는 네. 손목 아대, 뭐 헤어밴드, 스티커. 스티커,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네. 박스 안에 딱 신발 쇼케이스 안에 같이 진짜 몸 많이 예, 받았네요. 최근에 예, 몸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진짜. 고맙다 그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우 진짜 어 힘드네 소개하는 것도 이거 네. 예 이거 옥수 빠른 신이 아니 그 어차피 네. 화면 작게 됐으니까요. 그 일찍 나도요. 네.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화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안 보이네 흔들어 네. 있다. 요즘에 어때하지 마십시오. 어디랑 일하면서 이거 뭐 뭐냐 뭐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완성시켜버려요. 어저께 그린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저께 그린 것도 선생님 네? 저거 어저께 그렸던 아 어제 그렸던 거 네 어제 그린 것도 아이고, 조금 다 그리고 났네. 네 가서 조금 손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기도 조금 더 올리고요. 이걸 걸고 올리는 색깔도 약간 좀 넣어보고 네. 그랬습니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보내 뉴욕 코믹콘 쪽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뭐
받은 거 없어요? 근데 또 뭐 받은 것도 없나? 잠시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 웬 샤워 커튼 있습니까? 뭐 없어? 또 뭐 있었나? 아, 귀기 작가님이 보내주신 거 있다. 어? 귀기 작가님이 보내주신 인형이 있어요? 귀기 작가님 인형. 예, 여러분 문제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하나는 귀기 작가님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이 캐릭터 얼마나 무서운 캐릭터인지 알죠? 애미 애비도 없고 다 죽여요. 뒤에 사인도 있어요. 이렇게 사인 진짜 나만큼 글자 못 쓰시네요. 귀기 작가님 위안이 됩니다. 귀기 전시도 보러 갔었다, 그렇죠? 예. 와, 귀기 작가님 이제 저희가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우와, 그림 가격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근데 정말 많이 팔렸어요. 인기 작가. 예. 인정합니다. 예. 귀 작가님, 요거랑 면티도 보내주셨는데 면티는 잘 입고 있고 요건 제 컴퓨터 할 때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예, 귀 작가님 것도 있고 또 뭐 없습니까? 또 뭐 없나? 언제 뭐 그냥 뭐 됐습니다 이제. 네, 자랑질 너무 많이 하면 밉상돼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광고 붙여야 되나? 우리는 뭐를 받았다. 어쨌든 이거 다 하나 빼고는 다 산 거죠? 네. 아니지, 하나 빼고 다 산 게 아니라 하나만 샀고 하나만 샀고 나머지 다 받은 거다. 예. 이것만 샀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20일 후에 어디 간다? 저 프랑스 간다. 프랑스. 프랑스로 가야 되니까. 네. 저 프랑스 그때 행사 때나 뭐 전시 때나 책 사신 분들 계시면 오시면은 그때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들 프랑스 THU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Thank you for watching. 네, 네, 우리 도와주시는 많은 친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예. 마지막 꿀잠 자세요. Oh shit. Thank you, Billy.